안녕하세요. 어떤 일로 여기 오셨어요? 아, 여기 그 쇼핑 하자고 하셔가지고 네,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. 네.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떤 거예요? 평소에 되게 깔끔한 거 되게 좋아하고요. 조금 뭐 색깔 있는 거나 조금 이게 왠지 모르는 듯한 끌리는 옷들을 되게 좋아합니다. 편한 옷을 좋아해요? 예쁜 옷을 좋아해요? 저는 편한 것보다 예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평소에 하나 입어야 저는 이쁜 바지를 입을 것 같아요. 운동화를 좋아하는 옷을 좋아해요? 운동화는 제가 키가 너무 키가 있다 보니까 구두를 신으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구두를 신기보다 운동화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스포츠를 좋아해요? 티를 좋아해요? 남자는 티죠. 셔츠는 물론 셔츠도 좋아하는데 제 어깨가 조금 이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셔츠 조금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티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. 이 매장 괜찮았어요. 이게 그 괜찮은 브랜드들을 그 모아둔 리셀샵이라고 하는데요. 지금 여기 좀 여기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여기 있네 벌써. 되게 이런 것들이 되게 옛날에 단종됐거나 조금 구하기 어려운 것들 모아놓은 건데요. 다 있네. 후드가 좋아요? 마이가 좋아요? 후드랑 마이요? 후드... 마이 좋아요. 후드는 좀 너무 쪄 보이고 마이는 약간 흰 티에 입으면 되게 조금 이쁜 것 같아요. 지금도 저는 교복 마이를 입고 있잖아요. 체크가 좋아요? 스트라이프가 좋아요? 체크가 좋아요. 스트라이프는 너무 약간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체크가 좋아요. 제가 또 체크는 이런 색깔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되게 괜찮네요. 아예. 이거는요? 얼마예요? 50이요? 또 꽤 비싸구나. 그건 이제 기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비 오는 날에는 검정을 입는데 밝은 날에는 밝은 걸 되게 추구하는 것 같아요. 저는 보온 옷이 제일 좋아요. 가장 좋은 패션은 뭐라고 생각하나요? 가장 좋은 패션은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. 패션은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추구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. 지금까지 모델 한현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(웃음)